이렇게 넓은 인천에서 내가 딱 픽한 맛집 하나. 유명한 데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아는 곳이 이제 또 슬슬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는 원래 내 또간집이야. 왔다 왔다 왔다. 어머 맛있겠다. 나 저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안녕하세요, 인천입니다. 어? 오늘 일어나니까 텐션이 너무 좋네. 또 지역이 인천이지 않습니까? 인천은 또 저의 나와바리거든요. 인천에 지금 이제 제가 한 5년, 6년 살고 있는데 5, 6년을 살면서 제가 정말 맛집을 많이 알아낸 동네고, 오늘 딱 인터뷰를 또 하는 꼬라지를 봐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거 얘기하면은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오늘. 근데 진짜 인천이 맛집이 진짜 많아. 인천에서의 풍자님 입지는 좀 어때요? 아, 너무 다지. 다 알지.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아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담배 한 잔 피고 가자. 열심히 해야겠다. 자, 여기가 이제 인천 로데오입니다. 저녁에 오면은 쓰러진 그 우리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은 동네인데 안 건너요, 안 건너요. 여기는 양보가 없어, 차가. 여기 소리 지른다고 될 일이 아니야, 여기는. 소리 질렀다 차에 치여 있더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어머, 앞머리가 너무 귀여워요. 아우, 인천에서 풍자의 약간 인지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인천 풍자 인지도는 뭐 인천에서 풍자나 모르면 아우! 말이 안 되죠. 혹시 근데 인천에는 또 지상렬 오빠도 있고 기론 신기론이도 있고 김구라 오빠도 있고. 구라 형. 에스알 로빈이야 저 필리핀 미국. 아, 네, 그 정도다. 저희가 오늘 구월동뿐만이 아니라 인천 전 지역에 이제 맛집을 해치거든요. 나는 맛잘알이다? 아, 저는 맛잘알은 아니에요. 깨짝깨짝. 가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로 오십시오. 자, 우리 KT. 근데 살짝 저를 닮으신 것 같아요. 자, 인천에 몇 년 사셨죠? 저 31년이요. 와우. 인천 자랑 한번 해주세요. 인천이 무서운 동네, 뭐 마피처, 뭐 노는 동네 막 이렇게 하는데 인천에 좋은 사람들 너무 많으시고 너무 살기 좋은 동네. 살기 좋은 동네. 이게 다 맞아요. 마기 인천이 맞네요. 맞아요. 자, 저희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십니까? 또간집. 맞습니다. 그러면은 인천 전 지역을 통해서 얘들아! 쟤네들 집에 안 가니? 인천의 맛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줘. 뭐 맛있는 데가 많은지 안 많은지. 뭐 좋아하세요? 저 자신감. 저 건방짐. 저 맛잘알에서만 나온다는. 인천에 맛있는 집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약간 아는 사람만. 그러면은 혹시 인천 전 지역을 포함해서 정말 제 두 번 이상 간 또간집입니다. 에픽이라고. 에픽. 네. 오. 거기 마리크레마거든요. 마리크레마가 뭐야? 파스타인데. 네. 밑에 그 누룽지 깔려져. 누룽지 깔려져 있는. 누룽지가 깔려 있는 파스타. 네, 맞아요. 느끼하면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 바닥까지 다 긁고 먹어요. 그거랑 플라잉 팬 피자. 플라잉 팬 피자가 약간 샐러드 피자. 그 피자 안에 버섯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죄책감을 덜어준다. 와. 그런 메뉴예요. 몇 번 가보셨습니까? 고기는 한 20번 이상 간 것 같은데. 와, 개고인물. 저는 인천에 살지만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데 이게 있나? 그런 골목에 네. 있어요. 부평에 있어요. 부평에 있다고? 네. 시시만. 우리가 부평을 가야 돼? 가까워요. 에픽 이제 파스타 먹으러 가는데 근데 있나? 저희 죄송한데 김성민 모텔은 뭐예요? 아니, 김성민 모텔은 뭐죠? 어머, 저거야? 어머, 어떡해? 우와. 안녕하세요.
마스터는 이제 풍자라고 하고요. 저 먹는 것만 촬영해도 될까 해서요. 혹시 촬영을 허가해주신 이유가 뭔가요? 저의 미모 때문이라고 해주세요. 수고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까 전에 그 프라이팬 피자랑 뭐 마레크라마인지 마인크래프트인지 그걸 뭐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세트가 있어요. 아, 있네. 세트 메뉴에는 음료 한 잔이 포함되어 있대. 저 죄송한데 1리터로 바꿔도 되나요? 오렌지 주스? 목이 많이 말라가지고요. 어머! 오, 너 안 주셔도 돼요. 데몬트, 데몬트. 뭐가 나왔다. 이게 뭐예요? 플라이팬 특이한데 네. 샐러드랑 같이 하나씩 떠서 치즈. 저 샐러드 아니에요? 이게 뭐야? 이게 피자라고? 아니 무슨 이런 게 다 있어? 아니 밑에도 이상해. 어머. 와. 소스가 절여진 느낌? 이게 무슨 피자지? 이게 뭐야? 이게 피자라고? 난 피자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우선 맛은 맛있습니다. 되게 맛있는데 피자 느낌은 아니에요. 샐러드를 조금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빵에 버섯과 닭가슴살을 넣어가지고 넣은 그런 약간 샐러드 음식인 것 같아요. 이건 아까 전에 그분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죄책감 없는 피자다. 와. 밑에 누룽지가 깔려 있거든요. 네네. 면 먼저 드시고 누룽지가 좀 뿌르면 리조또처럼 이렇게 드실 수 있어요. 아, 근데 어떻게 이게 또 파스타에 누룽지를 생각을? 제가 등치가 있어가지고 파스타 하나로 양이 네. 안 차요. 아. 그래서 기대돼요. 어떡해. 아, 면도 진짜 맛있겠다. 그거 알아? 생우유가 너무 고소해서 두유 냄새 나는 거 알아? 그런 느낌이야. 근본. 그냥 되게 기본 크림 파스타 느낌이야. 난 누룽지도 너무 궁금하거든. 그러니까 누룽지 한번. 우와! 오! 이거 뭐야? 진짜 누룽지야. 너무 맛있다. 파스타를 먹었을 때 오히려 뭔가 그냥 기본? 내가 먹어봤던 파스타네 이랬는데 누룽지를 먹어보는 순간 누룽지가 좀 더 이색적인 거를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오히려 나는 면보다 이렇게 누룽지 먹는 게 더 맛있어. 그래서 아예 그냥 누룽지를 깔고 이 크림을 또 해가지고 그런 메뉴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보통 그런 걸 리조또라고 부르지 않나요? 그런가요? 컴퓨터! 가자! 캔모아, 캔모아, 캔모아! 캔모아, 캔모아! 유일하게 또 몇 군데 안 되는 캔모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점심 먹으러요. 어머, 지금 시간이 늦었는데 혹시 지금 부평에 거주하고 계시나요? 인천에? 저 여기 토백이라 인천 자랑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인천 자랑 뭐 짱 맛있는 데가 많죠. 오! 중국 쪽으로 가시거나 미추홀 쪽으로 가시면 먹을 데 많지. 우와, 미추홀이 나왔다. 기대가 됩니다. 그럼 어디 가시려고요? 지금 저희 언니한테 저한테요? 네, 딱 추천받아서 거기 갈 거예요. 자유공원 쪽 뒤쪽으로 가면 일미 냉면집이요. 지금 엄동산 아닙니다, 언니. 겨울에 먹어야 냉면 맛있어. 우와! 있고 저희가 추억이 제가 나이가 있는데도 네. 아직까지 거기는 그 맛이 안 변했어요. 사실 제가 너무 놀랬던 게 인천에는 냉면 거리가 또 있습니다. 사실 네. 맞죠? 네. 인천이 또 냉면이 유명해요. 그 냉면집 저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냉면이라는 게 참 여기가 냉면 거리예요. 제가 말한 냉면 거리. 아 진짜 오랜만에 온다. 여기도 냉면집 엄청 큰 게 있었어. 근데 없어진 거야 지금. 아, 나 와보니까 알겠어. 내가 아는 데가 맞아. 와보니까 알겠어. 여기잖아. 그래, 여기라니까, 여기. 또간집 최초로 저의 또간집이 나온 거야, 지금. 제가 왔던 곳이라고 해서 여기를 무조건 주진 않습니다. 냉정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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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옛날에도 여기 왔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아, 그래서요? 아, 진짜.
진짜 추억의 동네야 여기는 나한테. 우리가 뭐 물냉면을 추천을 받았잖아요. 세수대 냉면. 네, 그러니까 만두가 진짜 맛있어. 만두 안에 만죽 만두 주미. 형님 저희 그 세스테야 물냉면 있잖아요. 그거 하나랑요 부추만두 부탁드립니다. 아 아름다우세요. 마지막에 아름다우세요는 왜 붙이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혹시나 면을 조금 더 주시지 않을까. 오 마이 갓. 와. 와, 제 얼굴만 하네요. 사실 제 기억으로는 냉면이 그 리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맞죠? 네. 지금도 되고 있어요. 7,000원에 무한 리필이 말이 되냐고, 이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겨자, 매운소스, 식초는 두박구, 또. 와! 그리고 이거 먹는 법을 알려줄게. 이 열무는 여기다가 이렇게 올리지도 않고 담그지도 않아야 돼. 그래서 한번 그냥 이렇게만 해가지고 먹어야 돼. 이게 너무 맛있어. 이거야. 이 면이 제대로 씻지 않으면 냄새가 나요.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너무 많이 삶지도 않고 너무 덜 삶지도 않아서 꼬들면. 그리고 육수는 생과일 주스야, 사실. 그만큼 새콤달콤하고 상큼해. 생과일 주스, 생과일 주스, 국물이에요. 이게 사실 여름에는 면보다 국물을 빨리 먹는 거 알죠? 국물 빨리 먹고 매운 소스 넣어가지고 비빔냉면 먹는 거예요, 원래. 다 넣어가지고 면을 좀 조져줘야 돼, 이때. 약간 물비빔 느낌으로. 아. 근데 맛이 이렇게 안 변한다. 지금 겨울이면 살짝 비숙인데 느슨해질 수도 있거든. 겨울에는 솔직히 너무 맛있다. 요즘에 또 냉면이 비숙이잖아요, 사장님. 아우, 각오하세요. 아주 큰일 날 거예요. 이 만두. 사실 부추 만두치고 부추 맛을 많이 나진 않아요. 고기 만두식인데 이 겉에가 쫄깃쫄깃해. 만두피가 흡사 수제비. 딱 먹었는데 안에 그 즙이 있어. 이 만두의 즙이. 그냥 만두국을 품었거든. 너무 맛있어. 그대로 그대로. 여기는 원래 내 또간집이에요. 되게 맛있어. 저 남자친구랑 왔었거든. 진짜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디 가세요? 다이소요. 다이소? 어, 일로 오세요. 잠시 인사 좀 합시다. 일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플라TV 네네. 좋거든요. 또 저를 자주 보시는군요. 저의 매력도 한 가지 얘기해 주세요. 골매. 아니, 정이 되게 많아서. 맞아요. 정이 많아요. 손이 추우시네요. 저 정이 많습니다. 네네. 인천 원래 거주 중이신가요? 인천 도박이. 이렇게 넓은 인천에서 내가 딱 픽한 맛집 하나. 회종류 중에 숙성에 유명한 데도 있어요. 인천 숙성에? 네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낙동어시장. 와씨, 이름 뭐야? 몇 번 가보셨습니까, 그곳은? 5번 이상 가봤죠. 5번 이상? 인천 사는데 5번 이상 진짜 많이 간 거거든? 거기 그냥 한 접시 시키면 숙성에 뭐 참치 뭐 이렇게 여러 부위로 나오고. 요즘에 화로보다 숙성회가 좀. 화로보다 숙성회. 네. 혹시 그 차이를 아십니까? 화로보다 숙성회가 맛있는 차이? 입에서 더 식감이 더 높아. 이게 왜냐면은 화로는 그 자리에서 딱 죽이다 그러면은 근육이 강직이 돼. 근데 딱 죽여가지고 좀 숙성을 시키면 얘네들이 근육이 풀어져. 그래서 되게 쫄깃쫄깃한 식감을 가진단 말이죠. 날이 어두웠네요. 도대체 또간집은 이른 퇴근은 없는 건가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땅이 이어지지 않은 제주도도 가는데 50분 걸리고요. 일본 가는데도 1시간에서 2시간 10분 걸리고요. 이동시간만 2시간이에요 지금. 사람 죽겠어. 저기입니다. 자, 이 시간까지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써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성에서 먹는 것만 좀 찍어도 될까요?
또 사장님이 바로 알아봐 주시고 또 바로 들어오라고. 네, 나 거절당할까 봐 쑥스러웠어. 먼저 갑시다. 아, 왔습니다. 술 먹기 너무 좋네요, 여기. 딱 포장마차 느낌도 뭔가 이렇게 나면서 미역국. 나 또 미역국 좋아하는 거 알지? 우와, 너무 맛있다. 밥 말아 먹고 싶다. 아, 혹시 저처럼 이게, 아, 미역국이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 미역국 한번 드셔보시면. 밥 말아 먹는 사람도 있나요? 네. 아. 우와. 우와. 김치 직접 담그신 거예요? 네. 이게 뭐야? 아, 여기 벌써부터 이렇게 선점한다고? 죄송한데 이거 그냥 기본 반찬이에요. 삐라도 가자. 회 안 먹어도 돼. 나는 여기가 만약 미역국집이었잖아? 여기만 왔을 것 같아. 여기는 회집 좋고 미역국밥집 해도 되겠다. 국물이 진하고 꼬얗고 뭔가 그 깊은 그 맛이 있어. 미역에서 사골 맛이 나옵니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또간집 미역국 1위. 미역국 너무 맛있어. 와우. 또간집 인생 1위. 진짜 맛있어. 어머머. 와. 와. 이 지금 혹시 탑스타가 왔다고 그래? 아니요, 기본했어요. 기본 나왔거든요. 양이 더 많은 건 아니겠지요? 아니요, 원래 라면도 주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나도 그냥 제보가 들어옵니다. 혹시 설명 좀 해주실 수도 있나요? 이건 뭐죠? 남방 참다랑어 쓰고 있는 거라서 이거 방어, 참돔, 대방어. 와. 자, 우선은 되게 다 두툼해요. 구성이 조금 화려한 것 같아요. 딴 데보다. 여섯 가지입니다. 요게 참치입니다. 배꼽에 가까운 뱃살이라고 하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블링 봐봐. 이거 그냥 그거 아니야? 살치살? 와. 이런 횟집에서 참치가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봐. 나는 이제 모를 것 같아. 나는 정말이야. 정말 도축 잘 된 육회를 먹는 듯한 느낌이고 제가 최근에 23년도에 먹었던 아니야 조금만 더 먹어볼게요. 우선은 지금까지 맛있습니다. 방어 한번 먹어볼까요? 제가 또 방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또 방어를 배웠거든요. 방어 뭐 이 정도면은 소의 자체가 원래 고가의 회이기 때문에 김치를 딱 올려가지고 초장을 듬뿍 찍어가지고 김 또 방어 철이잖아. 제가 방어를 못 먹는 이유가 하나가 방어가 비린 게 너무 많아. 비린 맛이 1도 안 나. 방어에서 나오는 그 고소함과 그 간이 되어 있는 김치와 이 조합이 너무 좋아. 너무 고소하다. 딱 먹는데 나 치즈인 줄 알았어. 와, 참돔 봐봐. 이게 뭐야? 회를 이렇게 썰어? 막회 느낌이야, 사실. 참돔은 알죠? 큰 회 자체를 원래 안 먹는데. 설탕에 재나? 나는 회가 두꺼운 거 제일 싫어. 왜냐면 씹을수록 비린 맛이 날 수도 있고 질겨가지고. 근데 이거는 우리 집 목베기만 했으면 좋겠어. 씹을수록 고소하네? 단맛이 나. 아니야, 난 신중하고 싶어, 회에서. 그냥 광어도 뭐, 그냥 광어도 뭐가 다를 게 있을까? 여기가 제주도도 아니고요. 일본도 아니고 바닷가 쪽도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동네예요. 아니, 여기 숙성회가. 아, 이거 진짜 반성해야 돼. 그저 그냥 바닷가 앞에 있어가지고 뷰 맛집이라고 돈 10만 원 받는 집은 반성해야 돼. 서울에서 일본 가서 회 먹을래? 여기 와가지고 이거 먹을래? 나 여기 와. 회라는 것은 정말 맛있는 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회는 회. 하지만 그 회 중에 맛없는 회가 또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이게 6만 원이라고요? 25만 원짜리 오마카세 느낌이야. 도간집 인천편 풍자가 갈 또 갈 집은 바로 여기입니다. 남동어시장에서 먹었던 숙성회는 정말로 빈말이 아니라 제 인생의 1위 회였습니다. 그래서 남동어시장 오늘 또 인천편 또 갈 집으로 또 확정되었습니다. 자, 요즘에 사장님들이 또간집을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내가 지나가면 알아. 딱 숨기고. 어때요? 깜짝 같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인터뷰 잠시 가능할까요? 네. 아니, 뭐 좀 좀 네.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선생님,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니, 저희 그냥 유튜브로만 가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간집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인천편에 1등을 하셨어요, 남동시장님. 진짜요? 네. 그래서 1등을 하셔가지고 또 저희가 또 선물. 또 이렇게 또 삐라를. 진짜요? 감사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이 방송이 나가면은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아마 남동원 시장에 줄을 설 겁니다. 아,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믿지 않으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고 싶어요. 아마 나중에 사장님이 손님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퀄리티 유지해 주실 거죠? 네. 또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미역국 그대로 찐해야 됩니다. 네네. 또 놀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칠 때 떠나야 되는데. 그냥 주점 한번 떨어봤고 평생 해야지. 안녕하세요. 속초입니다. 속초 왔드래요. 오늘 약간 뉴진스 컨셉으로 약간. 너무 춥네요. 바닥 보시면은 눈이 안 녹아가지고 두 번 이상 갈 속초 1등. 정말 속초를 여기 맞지 마라. 속초 속초에 정말 속초를 관광객들은 거기 잘 안 가요. 오. 네.